다이바고는 제 부캐. 부캐 할게요, 부캐. 부캐는 구단같이 4억 8천이에요, 4억 8천. 자, 4억 8천 스페셜 팀으로, 순경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승급전이야, 승급전은 해야지, 그쵸? 월베 질라탄 헤딩? 글쎄. 그 가격에 치고는 잘 따는 거 아닌데. 딸만큼은 따지, 그쵸? 되게 애매하네, 그 질라탄 질문. 써본 사람은 알 거야, 질라탄. 에브라 빼면 왼발 없는데, 큰일 났다. 왼발이 없네. 라모스 있다, 라모스. 왼발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차돌이 한번 써볼까? 둘이 차? 한번 써볼까요? 둘이 차? 둘이 차 돌아야죠. 이니스타가 돌았어. 왼발 하나도 없네. 베일 하나 있다, 베일. 그럼 리베리 대신에 베일 한번 쓸까? 야, 스트라이커가 없네 또.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똥팀이네. 200억 극한팀 있다가요. 못할 수도 있어. 자,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오늘 콜라야 되이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차두리 후지산 108 크로스 한번 볼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상대편 팀 장난 아니네. 클라이베르트도 있어. 콜라데이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클라이아나가 그러네. 내 구단같이 몇 배는 몇 배. 나이스, 좋았어. 야, 이렇게 올릴 애가 없냐? 요즘 저기 뭐야. 은장 축하드립니다. 다이나믹 하나님. 은장 가지고 가세요. 베일. 우리공이야? 자, 진쳐라. 여기서 슛! 키퍼의 선방! 정말 제대로 때린 슛이었는데요. 자, 빠집니다. 진짜. 아깝다. 이거 패치됐네. 이거 이번 엔진은 안 되는구나. 나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꽁꼴이잖아, 꽁꼴. 뭐야, 이거. 야, 뭐하냐, 니네. 차돌이 뭐 이제 처음 쓰는데? 아직 모르겠는데? 공 지금 두 번째 잡는 거야. 한 번밖에 안 잡았어요, 차돌이. 너무 급한데? 야, 비야, 진짜 웃기다, 비야. 뭐 이런 슛을 쏘냐? 이거 뭐야, 이거. 야,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애인데. 예리한 가마차기 어디 갔어? 예리하기는, 씨. 대충 감아쳐도 저거보다 낫겠다. 진짜 짜증나네. 그치, 구대기 별비야. 나이샷!
승급전인데 이겨야지. 아 쿠마 우리. 아 상대편은 뭐 플라이만 있고 나머지 시즌카구나. 플라이는 저기 뭐야 탑플릭이나 뭐 그런 건가.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방금 차두리 패스, 똥 패스. 더운데? 방금 차두리 헤딩 봤죠? 뒤로 백 헤딩 했는데 어디다가 헤딩한 건지 알 수가 없네. 저기다 헤딩했지. 아 별미야 진짜. 어 위험하다.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위험했죠. 좀 하는데? 자, 백느님 어서오시고. 아, 부캐야, 부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어 다행이다.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강화는 5억 이상. 강화는 5억 이상. 요즘 강화가 잘 안돼서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강화가 자 둘이야 한번 해볼까? 자 둘이야 둘이 뭐 나름 괜찮은데? 뭐 크로스 나쁘지 않은데? 자 좋았고 아 순경대리? 아 순경대리에요. 순경대리는 안돼. 강화대리는 걸렸다. 아 라모스 저 맞으면 골인데 강력한 헤딩 있어서 맞지를 않네. 아 이거 신발 불지도 않네 그러면. 비오프 진짜 안 좋던데. 비오프 제가 비오프 쓰다 팔았거든요. 아 완전 진짜 준하더라. 키 큰 거 빼고 남는 게 없는 애던데 쓰기 자신 있어요? 가자 뛰어 야 시즌카 베일이 훨씬 낫네. 어? 시즌카 베일 저거 뭐야 10 베일인가 엄청 싼 건데 야 저게 스페셜 애들보다 낫다. 뷰오프 헤딩은 잘 따. 헤딩은 잘 따요. 근데 그게 끝이야. 딴 건 아예 안 돼. 재미는 없다 얘들. 아 여기 훨씬 편하다. 금장보다 100배 낫네 여기가. 아 좋았어. 아 근데 너무 둔해 뷰오프. 쉐링건보다 더 둔해. 아 나 쉐링건보다 더 둔한 애 처음 봤어. 불어. 위험한데? 설마
깜짝 놀랐네. 지금 생긴거요. 최군대리는요, 골뱅이 최군대리 침투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 그럼 방송국에 가시면 방송국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 저는 원래 방송하면서 이거 게임하다 보니까 키렉에 둔해. 맨날 키렉이 있기 때문에 있는 점이 모르겠어. 팬닉은 앞에 여리형 붙이면 돼요. 여리형. 차돌이 한번 더 써볼까? 훈메스? 자, 마이콩 윙으로 써본 사람. 저는 가끔 마이콩 윙으로 씁니다. 자, 옥탑님 땡큐. 자, 감사합니다. 땡큐. 와, 대박. 호날두 떴다. 2판 이겼다. 자, 호날두 무조건 써야죠. 호날두. 자, 호날두 나오면 지기 어렵지. 아, 최진철을 누구랑 바꾸지? 아, 팀이 너무 좋네. 콜라 좀 이따가. 왜 콜라 급해요? 급하면 좀만 참아. 자, 레전드 근영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바이콩 터진 거 아니라 마일리지로 산 거예요. 마일리지로. 노안이 어떻게 와? 노안인지 어떻게 알아? 가자 얘들아, 뛰어. 근데 왜 눈치 채고 있어? 나 꺼볼지. 머리가 빠지고 있어? 추천하면 돼. 내가 없던 것도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추천만 열심히 해.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위험한데? 위험했다. 가자. 야, 마이콩 뛰어, 마이콩. 비에리 은카 지금 싸잖아. 지금도 싸잖아. 비에리 인카 지금 얼마야, 인카? 조각 끝날라면 한 달 기다려야 돼.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다 걸려. 아이샤! 두리두리! 차두리! 추천 좀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헤드라서 헤드에 손을 뗄 수가 없네. 한 골 더 추천 좀 해달라 그래야 돼. 대머리 된다고.
루카 모드리치, 월드 베스트 호날두.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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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이런. 곰돌이? 어, 곰돌이 차돌이. 자, 우리의 수호신. 자, 초천 필수. 걸렸다. 아, 안 맞았네. 맞았으면 고른데. 내가 랭커들 게임을 요즘에 좀 몇 게임 보고 연구를 했는데, 랭커들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어, 찬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페널티 박스에서 근처에서 개인기를 많이 써. 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어, 개인기를 많이 써서 찬스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어려운 개인기가 아니라 슈페만 여러 번 잘 써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팀 하는 것도 있어요. 어, 비엘이 은카. 어, 땡큐. 맡겨주세요. 지금 부담가치 얼마예요? 근영님. 오늘 경기는 우리가 손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아, 이러지 못했어요. 지금 상대한 치열하게 경기하는데, 야,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이거 못 잡나, 못 잡나, 못 잡나, 못 잡나? 아, 못 잡네. 상대편 드사이였다. 아, 이거 드사이니까 봐준다 내가. 너랑은 너무 싸벽이죠 항상. 차돌이 왼발 크로스. 역시 차돌이 안 되는구만. 어, 이거 끝나고 아까 카톡 주신 분이에요. 어, 이거 끝나고 지금 어, 승급전 끝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스쿼드 들어갈 거거든요. 어, 위험한데. 와우, 이게 들어가네. 와우. 아, 대단한데. 1500억 대박이네. 와. 에이, 집중 좀 해야겠다 이제. 아, 이래도 지겠어. 이 폼에도 할수록 괜찮네.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연결 좋았는데요. 찬스인데요. 나이스. 역시 호날두. 아, 이수민 목소리. 2대 1이 됩니다. 역시 호날두는 필수야. 기회입니다. 정확한 태클. 공격권 넘어갑니다. 아, 차돌이 이걸 못 잡네. 걸렸어. 자, 마이콩, 너의 능력을 보여줘. 마이콩. 아우 씨, 마이콩 저 빵카라서 그런가? 큰일 났다. 자,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자, 나갔다. 골킥 선언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워낙 커서 나는 스스컨. 스스컨이면 되지. 아우, 모두 스태미나 봐. 피파다 몇 년 했지? 한 20년 했나? 그랬어요. 피파가 생일 때문에.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금장들끼리 싸우면 막 서로 막 이기려고 난리인데 지금 막 훈훈하잖아. 여기가 혹시 내가 살 곳은 여기인 것 같아. 매너 좋고. 아, 여기서 서식해야겠어 앞으로. 어, 빵카로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아, 이걸 못 넣냐. 어, 부캐, 5억짜리 부캐고요. 금장까지 올라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끝나고는 스쿼드 이제 시작할게요. 스케줄. 어, 나는 스스가 좋은데.
사람마다 팀마다 다른 거지, 그렇죠? 위험하다. 야, 들어갈 뻔했어. 야, 최성용 1카는 약간 무딘가? 누구였지? 방금 상대방 공격 헤딩을 해 누구였지? 위험했다. 끝났네. 아, 이거 더 이겼네. 야, 이판 되게 웃긴 게 두 골 넣었는데 어시스트가 아무도 없어. 자, 그쵸? 어시스트 아무도 없지. 이게 무슨 뜻이냐? 상대편 실수로 다 골 먹었다는 얘기죠. 아, 웃기다. 자, 상대편 공 뺏어서 치달해서 골 넣은 거지, 두 골 다. 자, 현희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똥장 이제 B까지 왔네. 자, 똥장 B 좋았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케...